시간은 2024년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 느끼며 나도 신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리라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니 의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무사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의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욥기 강해를 통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짐짓 죄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려야 할 악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의와 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사랑, 용서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빛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지키라 행하라 하신 진리를 힘써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나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움도 이기며 죽음의 길도 순종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믿음의 행함을 이루었는지 살펴볼 때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의인의 길로만 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지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이 고백을 들으며 마음 아파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바라보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안락 족속들, 장대한 저들, 이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읽어드린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결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요. 이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심판자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복주시고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공의의 법칙대로 역사하시지요. 그 법칙 중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증거로 보여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원수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어려움이 오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진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워하지 않고 행군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것이 참임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을 현실대로 본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고백을 이루며 믿음의 행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후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랜 시간 후사가 없었지요.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축복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드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기록한 서책을 읽다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내용이었지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서책에 기록된 것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까닭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고 힘써 기도하였지요. 이렇게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에 나아갈 길이 보이고 캄캄한 터널 끝에 환한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년 첫 번째 기도 제목 본문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붙들지 않으므로 뒤로 물러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면 이제는 변기함 없는 참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신 것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달라 하셨을 때 능히 행함으로 그 의를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문제도 없이 순종하는 행함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을 의인이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니 순종하기 어렵고 불리익이 될 때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힘들어하고 계산하며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 정탐꾼의 고백이 그러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열 정탐꾼과 달리 광야 연단을 잘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은 현실을 보고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이제 모세 선지자는 천국에 먼저 가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앞에 놓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이르렀지요. 강물이 넘실거리며 세차게 흐르는 상황인데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자, 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흐르던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고 여리고 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에 이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며 용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터에도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희한한 일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세금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세를 내지 않는다,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세금을 걷는 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세금을 내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육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순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순종하였지요. 그리고 이 순종의 행함으로 희한한 일이 이루어지며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 이 모든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실에는 축복이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졌기에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벗고 빛 가운데로 행하면 낚시를 드리워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쌓이고 쌓이면서 믿음이 성장하며 그럴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나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온전히 아멘으로 행하는 믿음의 장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만나도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2024년 첫 번째 기도 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은 이들의 믿음의 행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은 슬프고 현실은 난감하고 현실은 안 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결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 이들은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며 행군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행함이 따르고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도 범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드림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바라시는 의인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